안녕하세요. 푼사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알을 낳으려고 거품집을 짓고 있어서 몰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가 그 블랙 호플로라는 물고기인데 생긴 게 무슨 3년추처럼 생겼죠. 갑온맥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네가 지금 알을 낳으려고 여기 위에다 거품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래 찍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좀 뚱뚱한 애 있죠. 지금 제가 포커스를 잡고 있는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인데, 수컷은 그 가슴 지느러미에 그 붉은색이 띠면서 좀더 암컷보다 길어져요. 암컷은 이렇게 배가 빵빵하고 가슴 지느러미가 얇은데, 수컷은 저렇게 길어지거든요. 저걸로 암수를 보고, 얘네가 그 물에 그 pH, 그러니까 수소 농도가 떨어지면은 그 자기 타액을 섞어가지고, 그침 같은 걸 섞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제가 잎사귀를 떨어뜨려 놨잖아요. 알몬딥이라 그러는데, 이 잎사귀를 그 잎사귀 밑에다가 그 거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을 더 곱게 다져가지고 물에 뜨기 좋고, 그 다음에 알을 숨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거품집이 다 만들어지면은 지금 보면 거품을 머금었죠. 머금어서 입 안에서 막 이제 좀 고운 상태로 만들어서 저 알몬딥, 이제 알몬딥인데 알몬딥 밑에다가 막 거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띄우고, 저게 충분히 완성되면은 저기에다가 알을 낳고 알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거품집 안에다가 이제 알을 숨겨서 키우는 건데, 배가 지금 빵빵하죠. 이제 거의 산란 직전이에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왔더니 얘네가 비가 오고 나서 그 날이 다시 이제 비가 오면 좀 우중충해지잖아요. 온도도 떨어지고. 근데 비가 그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물이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햇빛도 이제 나오고 뭐좀 날도 개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산란을 하는 애들이라 지금 막 거품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여튼 나름 국내에서는 번식하는 사람도 없고 좀 희귀한 자료인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런 거품집을 짓는 물고기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대표적으로 수족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베타 같은 애들이 그렇고, 이 종류 메기들도 거품집 짓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자료를 찾기가 좀안 좋은 편이라 그냥 겸사겸사 자료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나름 신기한 광경인데, 얘네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알도 날 거라 나중에 뭐알 낳으면 치어 사진이나 알 낳는 사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얘네 알 낳거나 하면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